자, 여러분, 오늘은 QCI GT, 시간 수집가가 극찬한 가성비 스마트워치인 QCI GT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소고기를 좀 먼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등심 1등급이고요. 무려 100g에 만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가격을. 뭐더 예뻤다면 좋았겠지만, 뭐, 1등급이니까 요 정도 마블링 나쁘지 않죠. 제가 정말 가끔, 정말 정말 가끔 이 지방 사이에 둥둥 뜬 살코기를 먹고 싶을 때 구입하는 소고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침 하나를 더살수 있을 것 같아서 미국산 등심을 사봤습니다. 뭐 얘도 마블링 나쁘지 않죠. 약간 요 살치 쪽에 붙어 있는 요 부위가 상당히 예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소고기들을 구워볼. 자, 그럼 이제 국내산 한우 소고기 등심을 맛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집에서 이렇게 소고기를 사다가 직접, 아무것도 없긴 하지만 직접 스테이크를 해 먹은 걸 좋아합니다. 술을 부르는 맛이네요. 이런 자리엔 술이 있어야겠죠? 제가 요새 가장 최애하는 위스키입니다. 글렌그란트 10년산이죠. 그럼 한 잔. 뭐 저는 성인이니까, 그리고 뭐 지금 제 채널 보시는 분들 다들 성인이시니까. 자, 요 정도. 아, 이 사운드를 담을 수 있었어야 했는데. 자, 그러면 글렌그란트의 화려한 맛과 함께 한번더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카메라를 앞에다가 놓고 먹으려니 자세가 좀안 나오네요. 잠깐. 근데 여러분, 지금 몇 시죠? 안녕하세요. 시간 수집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갑자기 소고기를 먹는 영상을 보여드려서, 뭐야, 이 사람. 이거 뭐잘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거 IT 때려치고 소고기 먹방 뭐 이런 걸로 지금 전환 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영상은 정말로 이 가성비 스마트워치, 월간 QCY의 신상, QCY GT 스마트워치의 사용기 영상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영상 준비하면서 이 소고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이유, 그리고 또 이미 영상 제목과 썸네일에서도 사실 보셨잖아요. 제가 오늘 이 QCI GT 사용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제가 정말 정말 중요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단한 가지는요. 애플워치, 갤럭시 워치 이런 거 구입하시지 마시고요. 진짜로 꼭 그게 필요한 게 아니면요. 이 QCI GT, 이 스마트워치 29,000원에 구입하신 다음에 그 남은 돈으로 진짜로 소고기 사드시라고 제가 정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이 시작해서 바로 한우 먹방 아니면 먹방을 보여드린 거죠. 자, 본격적으로 QCI GT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영상은요, 우리 충주시의 자랑, 충주맨 유튜브에서 모티브를 따왔습니다. 충주맨 세금 먹방에서 모티브를 따왔는데요. 저도 국토교통부사나 교통안전공단에서 잠깐 일을 할때 충주에 가서 일을 해봤던 적이 있는 고향 시민으로서 우리나라에 충주맨이 있다는 점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진짜 이제 제대로 진지하게 이 QCI GT 스마트워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QCI GT 스마트워치 영상을 전해드리면서 대략 2, 3주 정도 사용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느꼈던 그 경험과 그리고 소감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대략 이 QCI GT 스마트워치를 제대로 쓰기 시작한 지 이제 한 9일 차 정도에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2, 3주가 아직 되진 않았지만 이미 이 정도 됐을 때 저는 결심이 섰습니다. 이거만한 스마트워치는 세상에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2, 3주를 써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고요. 정말 이거는 물건이다라는 생각에 바로 이 사용기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오늘 처음에 등장했던 이 한우 소고기. 아, 때깔 좋죠? 이 한우 소고기 오늘 영상 내내 같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실물로 함께 하면 좋겠지만 이미 이 소고기가 제 뱃속에 들어와 있는 이유. 이렇게 오늘 영상 속에서 사진으로 계속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일부러 그런다기보다는 정말로 이렇게 이 스마트워치를 쓰고 소고기를 먹는 게 낫겠다라고
정말 그렇게 진심으로 느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소고기가 아이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소고기와 함께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QCI GT 스마트워치의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중국산 스마트워치를 지금껏 한 3개, 4개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중국산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는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번 영상에서 3가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짧게 한번 다시 오늘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첫 번째로 스마트워치, 그러니까 중국산 스마트워치를 구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배터리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아버지께서 쓰고 계시는 갤럭시 워치 4입니다. 정말 좋은 시계죠. 디자인도 예쁘고, 또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렇게 둥근 형태의 시계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애플워치든 이 갤럭시 워치든 얘네들은 충전을 해서 대략 하루, 최대 이틀밖에 사용하지 못해요. 그에 반해서 이 중국산 스마트워치들은요, 샤오미 미밴드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한번 충전으로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스펙상 한번 충전으로 열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 이제 9일차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충전하고 다른 설정을 하나도 건들지 않은 기본 설정 상태에서 이 시계를 지금껏 한 번도 충전하지 않고 쓰고 있는데 9일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스펙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하게 열흘 가까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또 이전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 짜프러치, 이제는 제가 이걸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제 배터리가 떨어져서 꺼졌는데, 얘만 하더라도요, 여러 가지로 좀, 뭐, 좀, 약간 좀 불편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그리고, 뭐, 이렇게 완벽한 성능을 보여주진 않지만, 그래도 얘도 최대로 갈 때는 뭐 4일, 5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스마트워치를 사용함에 있어서 배터리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한번 충전으로 오래 가길 원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21세기, 우리 현대인들은 이런 스마트 기기의 홍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만 해도 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고, 또 영상이 등장하지 않지만 노트북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수많은 스마트 기기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이 시계 따위, 물론 이 시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시계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 역시도 손목시계를 좋아합니다만은,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사실 손목시계 따위잖아요. 이런 손목시계까지 내가 충전에 얽매여서 살아가야 한다는 게 저는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이 수많은 기기들의 충전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의 충전에 목을 매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산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뭐 다른 모든 거를 떠나서 한번 충전으로 배터리를 오래 쓸수 있다는 거, 그점 때문에 사용하는 거고요. 또두 번째로는 당연히 가격 이슈도 있습니다. 뭐 당연히 부품의 차이가 있을 테고, 뭐 사후 지원의 차이가 있을 테고, 퀄리티의 차이가 있을 테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뭐 직접 이 갤럭시 워치를 만져봐도 달라요. 그렇지만은 한번 충전해서 고작 하루나 이틀밖에 가지 않는데, 이런 스마트워치에다가 뭐 갤럭시 워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0만 원 돈, 그리고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더 비싸잖아요. 뭐 최소 50만 원 돈, 애플워치 울트라 같으면은 뭐 100만 원 돈에 육박하니까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구입을 하는데 기능을 떠나서 고작 배터리를 하루나 이틀밖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건 제가 좀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그래서도 저는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고 애플 제품을 가장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애플워치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죠. 정말 이거는 재미로 구입한 거고요. 세 번째, 제가 중국산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는 이유는 저렴한 데다가 그리고 패션 아이템처럼 아무 때나 갈아치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진짜 정품 애플워치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예, 정품 애플워치 울트라라고 했을 때 이게 보통 100만 원에 주고 구입했다라고 하면 이거 당장, 아, 질렸어. 오늘 안 쓸래. 이러고서 다른 거살수 있을까요? 뭐, 물론 뭐, 많은 수입을 올리고 계시고, 뭐, 좀 금전적으로 부담이 없으신 분들은 그게 가능하겠지만, 사실 저 같은 일반 소시민들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저렴하게 또 디자인이 괜찮으면서 또 재미있게 써볼 수 있을 만한 스마트워치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패션 아이템으로 뭐 여러 개를 갈아가면서 쓸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저렴하게 질리지 않게 경험을 해볼 수도 있고, 또 얘네들이 얼마나 괜찮은 성능을 가지고 있나? 저 나름대로는 좀 IT 부분에 관심이 많고, 또 그리고 지금도 IT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또 네이버에서도 IT 인플루언서인 만큼, 저에게는 이런 저렴한 중국산 스마트워치들이 재미있는 아이템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산 스마트워치를 쓰고 있죠. 제가 중국산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는 이유를 이제 좀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요. 자, QCI GT의 실제 사용 경험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자인 한번 다시 볼게요. 저는 이 워치페이스 쓰고 있는데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고 완벽하게 검색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정말 블랙 컬러가 확실하고요. 그리고 일체감도 좋아서 이 디자인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갤럭시 워치의 마감에 묻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중국에서 가능한 건가 싶을 정도로 정말 솔직히 만족감이 높고 놀랍게 만드는 부분이고요. 자, 시계 워치페이스가 꺼진 상태에서 봐도, 아, 다시 켜졌네요. 워치페이스가 꺼진 상태에서 봐도 상당히 깔끔하고 디자인이 미려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줄을 바꿨잖아요. 지난번에는 기본 스포츠밴드였는데 제가 추가로 구입했던 이 스틸 줄로 바꿨죠. 지난번에는 제가 줄 길이를 조절을 하지 못해가지고 이만큼 남아서 좀 당분간 쓰지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시계줄 조절하는 기기를 이용을 해서 시계줄을 줄였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어떠신가요? 디자인의 일체감은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럴싸하지 않나요? 이거 누가 29,000에 샀다고 얘기하면요. 아, 진짜? 라고 깜짝 놀랍니다. 오늘 제가 친구한테도 얘기하고 왔거든요. 그 친구는 이게 중국산인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디자인도 지금껏 제가 써봤던 수많은 스마트워치 중에 이게 가장 럭셔리해 보이고 이게 가장 완성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뒷부분을 봐도 마감이 정말 깔끔하거든요. 옆을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시계 하면 가장 중요하게 이제 여길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 용두가 돌아간다는 점, 스크롤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버튼의 역할을 하고, 상당히 이 미적으로도,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잘 만들어진 스마트워치다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배터리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자, 배터리는 제가 실제로 계속 사용을 하면서 사진과 영상으로 남겼던 부분들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처음 이 스마트워치 사용한 거는 지난주 금요일, 갑자기 날짜가 헷갈리는데요. 오늘 이 영상 찍고 있는 게 12월 2일 토요일이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막100% 충전을 한 다음부터 지금껏 단한 번도 얘를 충전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가는지 얘 꺼질 때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사진을 찍었죠. 제가 영상으로도 같이 보실게요. 지금 대략 보시면 영상에서도 제가 표시해드리고 있지만 하루에 대략 한10% 정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라고 하면 열흘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 QCY에서 말한 이 스펙상 열흘 사용 가능하다라는 게 거의 얼추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영상 통해서 제가 짧게 8일차쯤 됐을 때 감상을 녹화한 거를 보실까요? 자, 지금 2023년 12월 1일 금요일 대략 저녁 8시가 다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정확하게는 한 7시 한 48분 정도 되어가는데요. 제가 이 QCY GT 스마트워치를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제가 직장에 로그인을 바로 100% 충전을 해서 지금껏 한 번도 충전을 안 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배터리량이 지금 잔여량이 1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수치상으로는 일주일을 넘긴 겁니다. 8일째 스마트워치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하루 10% 정도 배터리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전화는 꺼놓긴 했는데 그저께 정도까진 전화기는 같이 사용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 뭐 심박 센서 같은 것들은 기본 설정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렇다는 거는 지금 19%니까 하루에 10%씩 사용한다고 치면 왜 화면이 안 들어오냐? 하루에 10%씩 사용한다고 치면 그러면은 이틀을 더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토요일 하루 보내고 대략 일요일 저녁쯤에는 이 QCY GT 스마트워치의 전원이 꺼질 거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사용기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QCY GT 이 스마트워치 대략 일주일을 넘게 사용하고 있는 지금 만족도는 정말 지금껏 그 어느 중국산 스마트워치도 주지 못한 만족도를 주고 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스마트워치 저는 이제 전원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계속 더 사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후기 영상 속에서 이 QCY GT 스마트워치의 느낀 점을 더 솔직하고 자세하게 계속 말씀드리도록.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8일차쯤 됐는데 한20% 정도 남았고, 그리고 지금 토요일인데 제 예상대로 지금 배터리 대략 9% 남았습니다. 이러면
내일 중 언젠가에 이 시계가 꺼질 것 같아요. 드디어 QCI GT의 배터리가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9% 상태에서 더 이상 숫자가 줄지 않... 이거 뭐야? 변광색... 아니 이거 뭐임? 지금 12월 3일 저녁 7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요. 하루 종일 이 숫자가 줄어들질 않네요. 이거 진짜 변광색... 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요 이러다가 내일 월요일에도 전원이 안 꺼질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스펙상 열을 간다고 해놓고 이거 지금 열을 넘어가면 이건 뭡니까? 과장 광고는 당연히 아니고 과소 광고? 오, 드디어 꺼졌다. 오. 어떤가요? 진짜로 열흘 정도 사용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이 기능을 다 기본으로 뒀어요. 아까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화 기능은 한 4일 전쯤에 껐고요. 전화 기능을 끈 이유는 사실은 이 전화가 왔을 때 계속 워치가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하루에 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통화를 하는데 그 시간 동안 계속 워치가 켜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필요하면 워치로 전화를 해서 이 워치에서 통화를 하라고 그렇게 화면이 계속 켜져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10%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괜찮았지만 사실 전화번호나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지 계속 이 화면상에 노출이 되니까 아이 그건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화 기능을 껐던 겁니다. 필요할 때만 켜려고요. 그리고 센서들은 기본 설정이 이 10분에 한 번씩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도 그대로 뒀습니다. 이 상태에서 열흘 동안 사용할 수 있다면요. 이건 진짜 대단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격이 29,000원이라는 점이에요. 29,000원에 열흘간 배터리 가는데 사용성이 상당히 괜찮고 그러면은 이게 정말 최강의 스마트워치 아닐까요? 그리고 이 시계, 이 QCI GT 가성비 스마트워치의 기본적인 사용성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QCI GT 스마트워치를 2, 3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한 열흘 정도 되어 갈 때, 야, 이거는 최고의 스마트워치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건 지금 열흘 동안 아무런 속을 썩이지도 않았고, 심지어 재부팅이 되거나 다운되지도 않았고, 그리고요, 지금 보세요. 제가 메뉴를 열고 스크롤을 해볼게요. 이 스크롤을 할때이 속도감 느껴지시나요? 손으로도 터치해볼게요. 이 속도감 정말 부드럽지 않나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요, 애플워치는 그렇지 않지만 갤럭시 워치 쓰시는 분들 종종, 진짜 종종, 이 스크롤 할때 약간씩 뚝뚝거리는 느낌 받으셔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요, 이 QCI GT는요, 지금껏 이게 정말 비싼 AP를 쓴 건지 아니면 정말 얘네가 실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최적화를 너무 잘한 건지는 몰라도요, 진짜로 이 스크롤감이요, 그리고 화면의 반응이요, 너무나 부드럽습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솔직히 저는 이게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이제 켜서 보여드릴 수 없는 이 애플워치 짝퉁 같은 경우에는요, 가격으로 치면 사실 얘가 더 비쌉니다. 얘는 제가 구입한 건 29,000원이고, 그리고 이거는 대략 한 35,000원 정도에 구입했는데요. 얘는 정말 진심으로 싸구려 AP를 넣었어.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의 댓글에 제가 한 이용자분께 이 짜프로치는 성능이 어떠냐라고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건 정말 멍청하다. 그리고 이건 정말 솔직히 재미로 쓰는 거지, 이건 스마트워치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이거는요, 진짜로 배터리는 나쁘지 않아요. 배터리는 뭐 짧게 가면 이틀, 길게 가면 뭐 4일 이렇게 가니까 배터리는 좋은데, AP를 너무 싸구려를 넣으니까 이 터치 반응이 정말 너무 느리고요. 그리고 사실 시계가요, 종종 죽어요. 이 충전을 할때 열이 엄청나게 오르는데 이 열이 많이 오르면 이 AP 프로세서가 스로틀링 모드 상태가 돼가지고요. 이 화면 반응도 느려지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시계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수시로 재부팅이 돼요. 어느 시점에 시계가 보고 싶어서 시계를 딱 켰는데 시계가 0시 00분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계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짜프로치고 그러니까 듣보잡 제조사가 만든 거겠지만요. 그런데 QCI는 우리가 이미 가성비 제조사라고 이미 우리가 인정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 QCI도 자기네가 이윤을 더 많이 남기려면 어떻게든 진짜 이런 시계처럼 허접하게 만들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얘네들은 좀 자존심이 좀센 건지.
진짜로 이 부드러움이 정말 29만 원짜리 스마트워치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자연스럽고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충전을 할 때에도 절대로 제가 충전을 물론 한 번밖에 안 해봤지만 열이 많이 그렇게 생기지도 않고 또 얘가 충전했을 때열 때문에 뻗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정말 최고예요. 그러니까 제가 23,000원에 그냥 이거 사시고 소고기 남는 돈으로 사서 드시라는 거죠. 이거 33,000원이에요. 33,000원에 이거 3만원에 산다고 해도 63,000원밖에 안 썼거든요. 자, 애플워치 50만원인데 이렇게 6만원 쓰고 그러고도 54만원이 남는 4만원으로 소고기를 이걸 한 10번 더 사먹으면 그게 더 남는 장사 아닐까요? 굳이 애플워치가 필요한가? 저 애플 빠고 애플 정말 좋아하는데 이 시계를 쓰면 쓸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애플워치 쓸 필요가 있나? 라고 말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가격에 대해서 QCI GT의 가격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아, 지금 이 QCI GT 제가 구입했을 때에는 팀원에서 할인 쿠폰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29,000원에 구입했는데 근데 그 후에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할인 쿠폰이 사라지면서 31,000원으로 가격이 올랐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고작 2,000원입니다. 나쁘지 않은 가격이에요. 거기다가 또 심지어 팀원에서 가끔 또 할인 쿠폰을 더 뿌리나 봐요. 그래서 며칠 전에 구입하신 분들은 이거를 24,000원에 구입하셨대요. 무려 저보다도 5,000원을 더 싸게 구입하신 거죠. 어쨌거나 29,000원도 놀라운 가격인데 할인 쿠폰이 나오는 타이밍을 잘만 캐치를 하면 24,000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진짜 이 시계 사고 소고기 드셔야죠. 저는 이거 이상의 이거를 능가하는 스마트워치는 지금 2023년 12월 이 순간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스마트워치, 중국산 스마트워치부터 뭐 여러 가지 스마트워치들을 여러 다양하게 써보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런 제품들 외에도 뭐 다양한 뭐 저가형 뭐 이런 무선 마이크와 같은 다양한 IT 기기도 사용해보고, 뭐 가성비도 찾아보고, 비싼 것도 써보고 했지만, 진짜 이거는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리고 그동안 만족했던 그 모든 제품들보다도 더큰 만족감을 주는 스마트워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QCI GT의 단점과 약점을 좀 보여드려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약점은요. 아무래도 폰트입니다. 폰트가 사실 예쁘지는 않아요. 좀 미려하지 않죠. 뭐좀 도트가 보이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는 나쁘지 않은데, 우리 이 한글이 클리어 타입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도트가 좀 보이는 게좀 아무래도 예쁘지 않죠. 그리고 특수문자도 지원되지 않다 보니까 특수문자가 나와야 될 부분은 이렇게 네모로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그 메시지가 지워져가지고 그걸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약간 시각적으로는 아쉬울 수 있다는 게첫 번째 약점이죠. 이 자리를 빌어서 QCY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글, 그 네이버에 가면은 나눔 글꼴 공짜로 배포해. 그거 상용으로 사용해도 되거든? 무조건 공짜니까 그 나눔 글꼴이라도 좀 적용해봐. 그 투 타입이라서 좀 이쁠 거야. 다음 버전에서 또는 이 다음 펌웨어에서 폰트가 바뀔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헛된 희망을 한번 가져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아쉬운 점은 제가 잠깐 아까 잠깐 지나가듯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전화 기능입니다. 이 전화 기능을 사용을 했을 때 약점이 스마트워치의 화면이 계속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지 나타나고 또 그리고 전화 끊기, 전화 걸기 버튼이 여기 계속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한 1시간, 2시간 연속 통화를 하고 있어도 이 시계가 꺼지지 않고 계속 켜져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이렇게 뒀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스마트워치 화면이 꺼지면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QCI GT의 전화 기능을 계속 켜놓고 썼을 텐데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화면이 켜져 있으니까 첫 번째로 배터리 소모가 좀 걱정이 되기도 했고 물론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 같진 않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프라이버시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지 또는 전화번호가 뭔지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서도 전화 기능을 저는 끄게 된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 이 디스플레이는 아몰레드죠.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이 특징을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 아몰레드는 버닝 현상이 약점입니다. 물론 뭐 지금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는 모든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의 버닝 현상을 늦추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또제 친구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만 어쨌거나 이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의 최대 약점은 계속해서 같은 화면을 오래 띄워놨을 때그 부분의 소자가 이제 일종의 탄 것처럼 그렇게 잔상이 남게 된다는 점인데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전화통화를 한 두세 시간 이상씩 하고 있는데 계속 이 시계가 켜져 있으면 결국 이 시계 어느 시점에서는
전화화면이 번인 현상으로 잔상이 남아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얘가 뭐 얼마나 수명이 갈지도 모르는데 지금부터 번인을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의 번인 현상을 늦추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만큼 얘에서도 번인 현상이 좀 걱정이 돼서 그래서도 제가 전화 기능을 껐습니다. 저는 지금 그냥 전화 알람만 울리도록 그냥 해놨고요. 이 스마트워치로 전화를 받거나 걸수 있게 설정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 저는 다시 이 전화 기능을 켜고 스마트워치에서 전화를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필요할 때만 켜서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끄려고 하는 거죠. 그두 가지 약점을 빼면요, 저는 깔끔해요. 진짜 아이폰과 연동도 너무 잘 되고 잘 붙고요. 진짜 진심으로 이 시계 당분간은 다른 거안 바꾸고 이거를 쓸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가성비 스마트워치 큐셔의 GT 그리고 29,000원에 구입한 이 가성비 스마트워치를 대략 열흘 가까이 사용해 보면서 제가 그동안 받은 모든 소감과 모든 장단점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속에서 저랑 같은 생각을 느끼셨는지 또는 지금 이 QCI GT 시계를 사용을 하고 계신다면 저랑 같은 장단점의 느낌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영상 애플워치, 갤럭시워치 구입하지 마시고 QCI GT 구입하시고 남은 돈으로 소고기 사세요. 영상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진짜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시작할 때 소고기 먹방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좀 여러분들 웃겨보고 싶어서 뭐 이렇게도 제가 영상 구성한 거기도 한데요. 진심으로 이 QCI GT 구입하시고 남은 돈으로 소고기를 사 먹으면 더 즐겁게 인생을 즐기고 즐거운 스마트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가성비 있는 제품 이거 말고도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제품들을 또 여러분들께 같이 보여드리고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수고했습니다. 뿅.